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존재론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티끌, 천민, 땅의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더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도 100%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외면하고 과거를 그리워했지만 주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며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우리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욱 분명해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또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빛이신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으로서 우리는 이제 빛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선과 의와 진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특징이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밝아지고, 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웃이 미소 짓고, 나와 함께함으로 기꺼이 선을 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인해 내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둠을 밝히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신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주님께 묻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생활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한 66개의 속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나눔, 그리고 간증이 흥황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이를 통해 오직 이 길, 주님과 동행, 이웃과 공감하는 새신교회가 될수 있도록, 둘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정부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속에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임을 자각하고 갱신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셋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이 누군가의 이익이 아닌 민족의 하나됨과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릴 때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교회를 세우신 이땅 위에 주님의 빛이 되게 하셨으니 빛된 우리가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의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걱정만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권위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작은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쁜 일상에서 여러 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치고 지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